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이번 장인기지, 새로 나온 장인기지입니다. 자, 초창기 초반 부분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라이너의 모습이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방어타워를 이런식으로 배치해놓은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극초반 전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아직 벽이 완전하지 않았을 때 아주 초반부에 여러분들이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실수하고 있는게 이 방어타워를 장벽이랑 붙여서 이렇게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기존 마을에서 보던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면 지금 저도 보면 기존 마을에 배치를 이렇게 장벽 바로 앞에 아처타워가 오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존 마을은 워낙에 이게 많기 때문이죠. 방어타워들이 많기 때문인데 여기는 방어타워가 지금 초반부라 그래서 없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문제가 뭐냐, 바로 은신아처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과오죠. 지금 보시면 대포가 이렇게 얘네가 가까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초반 배치인데요. 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포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파가 나게 됩니다. 방어타워가 대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포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얘네들 은신하처, 처음에 은신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얘네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방어타워를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게 바로 아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진화된 아처들의 인공지능이, 네, 서로 다른 건물을 때리는 이 진화된 인공지능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배치를 할 때 벽에다가 방어타워를 붙이면 안 된다, 요거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어떻습니까? 요거는 아예 그냥 벽도 아니고 그냥 대포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제가 왜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대포 옆에다가 이 엘릭서 정제소하고 골드 정제소만, 저장소만, 요거 금광하고 엘릭서 정제소만 옆에 놨어도 바바리안에 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왜냐면 바바리안들이 먼저 이걸 부수고 나서 대포를 때렸을 테니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치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상대의 실패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벽에다가 방어타워를 붙이지 않게 되면 바바리안으로는 절대 공격이 불가능해요. 네, 요거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절대로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이거 공격 안돼요. 네, 때릴 수가 없어요. 못 때려요. 이건 안됩니다. 이건 안되는 겁니다. 안되죠. 안됩니다. 자, 그럼 8기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8기로는 뚫을 수 있을까요? 안되는거죠. 자, 이게 8기든 10기든 상관없이 들어와서 요걸 부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포로 갈 수 있습니까? 못갑니다. 좌우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와서 얘네가 여기 있는 집합소를 부수고 나면 뭘 부술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죠. 금강으로 갑니다. 만약에 여기로 애들이 많이 안 오고 이 위쪽 훈련소 쪽으로 많이 왔다면 대포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마을에 간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파를 막는 것은 이렇게 대포를 가운데다 놓는 것이 최고의 배치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배치, 완파를 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배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1레벨 대포로 가뿐하게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고 비록 이별은 내줬지만 완파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네,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승부가 많이 나실 거예요. 초반에는 무승부가 많이 나, 나도 완파가 나고 상대방도 나를 완파하고 이렇게 완파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렇게 대포를 가운데다 놓는 것이죠. 자, 그럼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길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여길 봐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은 대포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요렇게 듀얼 대포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쌍대포까지 같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없애느냐, 위쪽으로 바바리안을 집어넣으면요 요게 부서지면서요 아래쪽에 있는 대포에게 가고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아처들로, 은신 아처들로 부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완파가 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뭔가요? 바로 이 방어타워를 벽이랑 붙여놨기 때문에, 벽이랑 붙여놨기 때문에 은신 아처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 은신 아처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요게 상대방의 가장 안 좋은 실수였습니다. 네, 은신 아처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요게 바로 초반의 전략. 여러분들 절대 배치를 할 때, 배치를 할 땐 절대로 이 벽이랑 장벽이랑 방어타워를 붙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방어타워가 노출되게 하지 마세요. 노출된 방어타워는 바로 은신아처에게 당하고 맙니다. 어디까지나 은신아처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조심해서 은신아처를 막아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공격을 했는데요, 상대방은 저보다 레벨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처를 8기까지밖에 못 쓰는데 상대는 아처를 12기, 게다가 레벨이 4레벨입니다 4레벨 아처, 은신 아처가 12기나 들어왔는데 이 배치를 뚫을 수 있을까요? 이 배치 뚫을 수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아처가 다이렉트로 방어타워를 공격할 수 있는 구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은신아처가 들어와서 요기를 부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막힌다는 거죠. 이것은 필연적으로 막힙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사실 완파를, 순수 아처만으로 완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 방어타워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 있거나 벽에 붙어 있었다면, 노출되어 있었다면 은신아처의 밥이 되고 완파가 났을 겁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보시면 아시겠죠? 끝났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은신을 전혀 살리지도 못했고요. 네, 이대로 들어와서 남는 것은 고통뿐이죠. 은신 아처들의 공격력이 매우 강력하고 4레벨 아처들이 세긴 센데요. 네, 그래봤자 아처 타워 하나 쓰러뜨리지 못하고 마무리될 쓰러뜨렸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될 따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상대방의 문제점, 상대방의 맹신,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방어타워를 한 두어 개만 내놨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처에 의해서 쉽게 파괴당했을 것이다. 자, 그런 걸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치의 기본은, 네, 방어타워를 바깥쪽으로 놓지 않는 것이다. 네, 초반에는 방어타워를 바깥쪽으로 놓지 않음으로써 쉽게 트로피를 얻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